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본 단위, 세포. 보이그룹 이펙스 또한 8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시, 금동현, 뮤, 아민, 백승, 에이든, 예왕, 제프. 이 세포들은 훗날 출연하게 될 예능을 꿈꾸며 예능 항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그 세포들이 있다.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제 시작한 거야. 시작한 거야. 시작된 거야. 아, 뭐 약간 막 시작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저희 이펙스, 이펙스의 세포들 여기 맞춰서 우리가 약간 자기 어떤 세포인지 지금 우리의 세포 이제 우리가 세포라고. 서양 곰팡이. 곰팡이네. 야, 그럼 나는 단세포로 갈게. 컨셉 확실히 갈게. 단세포. 단세포 예준이 줄라 했는데. 아 그래? 여러분, 저희가 또 자책 리얼리티는 처음이잖아요. 소감 한 명씩 빠르게. 매우. 아 이렇게 기대. 하는. 진짜 재미없다 우리. 아 맞아, 오늘 게임 한다 그랬잖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 약간 딱지치기라던가. 아 진짜. 아 이거 이해 못해?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슨 딱지였는데요? 나 종이 딱지였는데. 저는 고무 딱지. 종이 딱지는 접어서? 좀 옛날 거? 응. 접어서 하는 거? 아, 접어서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요즘 근데 약간 레트로 게임이 유행이잖아. 오,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수 있겠네. 첫 번째 게임. 이번 게임은 신문지 올라가기 게임입니다. 벌칙이 있나요? 벌칙은 없습니다. 아니야, 이거 혹시 몰라? 맞아, 저 혹시 몰라. 약간 보통 어부바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나? 아직 올라가지 마. 아, 근데 이거 전략 없이 가야 돼. 자, 이렇게 하고 최대한 뒤쪽을 가리지. 그냥 좀만 숙여봐. 아, 좀만 숙여. 아, 근데 발 두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아, 올라와. 와,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야, 죽을 뻔했어. 아, 근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발 두 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비켜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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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론상 완벽해. 손 말고 팔짱 껴. 팔짱. 이거 될 것 같은데. 오, 준비. 자, 땡겨. 시작.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성공. 좋았다. 에이. 진정해, 진정해. 야, 너네 둘 딱 더럽혀지기 좋은 옷이다. 아니, 기다려, 기다려. 아니, 됐어. 어? 근데 이건 뭐지? 와, 이게 뭐야, 기계적인 거. 여기 안에 8명 들어가기? 너무 많이 쉬워. 진짜요? 야, 빨리. 들어가봐. 아니, 밑으로 내려야 돼, 밑으로 내려야 돼. 아, 이거 된다고, 이거 된다고, 된다고. 야, 무조건 되지. 야, 빨리. 야, 되겠다. 오. 돼. 오. 아, 나 이거 봤어. 아, 이거구나. 아, 나 이거 봤어. 독순이 게임. 참사가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참사 한번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오 오래 걸리니까. 가자, 바로 하자. 까치발 해도 되죠? 점프 뛰어요? 아, 점프 뛰어야 돼. 아, 점프 쉽죠? 세게. 아니, 이게 변형이었어, 너무. 이게 열로 왔어, 갑자기. 굴리는 게 너무 어려워. 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여기서 보여줄게. 일단, 일자. 일자 딱 써.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데? 아, 형만 믿어, 그냥. 야, 잠깐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의리를 한번 다져야 돼요. 하면 돼? 네, 부터 한다. 누구 안 돼? 야, 근데 진짜 얘들아 시야가 안 보이거든. 한다. 조용히 해. 빨리 해.
도전, 도전! 도전! 아니, 안 보여. 핫! 야, 핫! 야, 어딨어, 어딨어!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백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더 이펙스 시즌1, 이펙스의 세포들을 시청 중입니다. 뇌세포가 머리 한 대 치면 3만 마리, 아니 3만 개가 없어진 뇌세포. 그렇죠, 죽어요. 4만 개. 아, 4만 개. 자, 이번 게임은. 아, 근데 나 진짜 알 것 같아. 맞춰봐요, 맞춰봐요, 맞춰봐요. 기회 드릴게요. 진짜 말이 그 청기 들고 백기 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기 이게 들고. 내가 뭐 이걸. 나. 이번 게임을 설명해 드릴게요. 줄넘기 할 거예요. 아~ 줄넘기를 할 건데. 이번 게임은 포대 줄넘기 게임입니다. 원래 10명이 10번 넘고 기회 3번이었는데 제가 딜을 해 가지고 8명이라고. 8번에 아 좀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형, 그만해요. 15번 해도 아 진짜 자기 무덤을 파버린다고? 야 니네 진짜 웃겨. 이제야 진짜 세포 같네. 야 진짜 세포 같아. 자 생각해요. 아 무서워. 잠시만 그냥 해 그냥 해 할게. 아 팔 아파 팔 아파. 아 왜 끼고 때 막다리. 아 15번 해도 아 진짜 매트 빼고 해볼래 한번? 매트 빼고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차 영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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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왜? 나한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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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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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네 한번 돌려볼까요 경민이 형? 뭐 좋다. 안돼. 자자자자자자. 어 해봐. 근데 앉아야지 앉아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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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야지, 앉아야지. 그냥 하면 20개까지 가능해. 어, 진짜 충분히 돼요. 아, 그럼 나 할래.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진짜. 아, 나 경민이 거기 클립 따고 싶은데. 아, 이거 쉽지, 진짜 쉽지. 야, 오야.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와! 어, 저 이름이 뭐지? 기표소래요. 에츠 기표쇼. 마피아인가? 마피아 정해서 막 투표하고. 뭐야, 뭐야, 마피아. 어, 야, 마피아잖아. 마피아인가? 마피아, 제발. 어? 갈피콘이라고 혹시 아세요? 갈피콘이요? 이번 게임은 갈피콘 게임입니다. 오, 재밌겠다.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는 사람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눈에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다 써야 돼. 어, 맞아.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건 다 글로 표현하는 게 돼. 우리가 하나랑 걸 보여줘야 돼. 일단 연습 게임은 이대로 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림 글 잘 쓰는 사람을 계속 나눠. 네, 가보자. 연습 게임. 제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경민이는 약간 추상화도 그려가지고 상대 걸 보고 넘겨서 갔다 와요. 넷. 뭐야, 거인이다, 거인. 야, 형이야, 머리카락으로 말을 해. 아, 오케이. 세포로 말을 해. 뭔지 알지? 맞네, 머리카락도 세포야. 머리카락도 세포야. 오! 키표수가 너무 작아 보여. 어려우면 좀. 김하 자세, 김하 자세를 지어야지. 내가 봤을 때 지금 바로 그리는 거 보니까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다.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10초? 이거. 10초, 10초. 10초? 어, 오케이. 바로 훅 들어야지. 어? 시작! 뭐라고 했어. 아, 저 이거 뭐야? 너 글이야, 근데. 네, 글 썼어요. 아니, 이게 일단 먹히기 직전 나무 사이에요. 뭐야, 저게? 야! 맞아요? 아니, 누구, 뭔데 이게?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좀 신기한데?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정답은 일단 시력이 나쁜. 에? 고릴라. 고릴라. 이게 이런 시력이 나빠요? 일단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이게 뭐야? 나는 굉장히 해석을 잘했어. 그냥 단어 하나씩만 적었어. 근육질, 안경 쓴 원숭이. 근육질이 원숭이니까 고릴라? 맞아. 오, 그러, 네. 맞네. 나는?
그래서 원숭이하고 고릴라가 둘 다 있길래 원숭이 한 마리하고 고릴라 아니 고양이를 그린 거야. 아니 나무를 왜 만들어 갑자기. 아 원숭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원숭이. 식스팩이 있는 고양이와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그래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그랬어요. 진짜 농담 아니야. 나 진짜 잘 그렸다니까. 누가 이거 잘 그렸어. 근데 나 이게 원숭이라고요? 응. 쥐 아니야 쥐. 쥐 아니야라고 했지. 방금 쥐 아니야라고 했지. 고양이 배에 왕자가 있고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쥐. 아 오바지 진짜. 와 얘 진짜 막장을 하고. 그냥 그대로 그랬어. 왕자가 있는 고양이랑 나무 두 삭을. 근데 해석을 진짜 잘했다. 잘 그렸다.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을 알았어. 괜찮지 않았어 처음에? 아니 잘했네. 좋았어, 좋았어. 만약에 안경 쓴 고릴라였으면 어느 정도 맞지? 어느 정도 맞았을까?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을 알았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최대한 그거 잘 가져가야 돼 주제를. 없는 거 추가하지 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형이 두 번째, 글 잘 쓰게 두 번째, 너가 세 번째. 근데 못 그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 포인트만 잘 집으면. 포인트만 있어. 아, 예. 여러분 좋았어요. 하나예요 저희. 아 저. 와우. 와우. 혹시 하나 안 틀리는 거 불가능하고 가장 비슷한 비슷하게만 80%만 나오는 게. 네. 이거 솔직히 잘했다 생각한다. 시작.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아, 아까보다 어려워. 아 비슷해. 아 비슷해. 야 너 진짜 오 야 대박. 잘했어. 아 이건 솔직히 진짜 야 이거 쉬워. 알려지 말고 가져가.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모기 두 개인 새? 야! 맞아? 맞아요? 야 이게 어떻게 모기 두 개인 새? 야, 아, 새가 어디서 나왔어? 아! 여기서부터 아니, 이상해진 것 같아. 봐봐 이상해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 그만. 너 부끄러워. 정답을 먼저. 엉덩이가 가려운 코끼리. 우와 뭐야 이게? 뭐라? 진짜 나 진짜 잘했어. 아 괜찮지 않아 진짜로? 나 그래서 나 약간 이런 느낌 받았어. 코끼리가 코끼리 코로 엉덩이 긁음. 그래 나도 코끼리가 코로 엉덩이를 긁었잖아. 이거 만화책 보면 흔들거리는 이거 효과 맞아. 나도 이거 효과까지 근데 잠깐 이거 공개하면 방송 불가야? 이거 아 제가 근데 이거 해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 코랑 땡땡이 연결되어 있는 땡땡 까봐요. 아 땡땡 했죠. 아 이거 잠깐만 땡땡 아 잠깐 아니 잘 가져가야 돼 주제를. 아니 근데 이렇게 샀으면 여기서 잘 그렸을 텐데.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예왕이가 좀 아쉬운 점이 엉덩이에 대한 묘사가 없어. 네 맞아. 이게 너무 이게 코랑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론이 너무 길어. 아니 내가 이게 이게 아니라 엉덩이였으면 난 더 잘 그렸어. 아니 형 뭘 그린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잘 그렸잖아 진짜. 코끼리. 그렇죠. 머리 두 개 맞지 머리 두 개. 제가 처음에 적은 게 뭐냐면은 머리가 두 개인 병아리라 적었어요. 이게 어떻게 병아리지? 야. 근데 여기가 머리가 두 개인 새로 바꿨어 마지막에. 아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냥 머리가 두 개인 새. 이게 뭐야 이게? 나도 그래서 머리가 두 개인 새. 아 뭐야? 진짜 잘했어. 아니, 기다려. 아니, 됐어. 가자! 현진이, 여보. 현진이, 여보. 야!